이렇게 여자랑 대화해본 적 없잖아. 경험을 쌓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아, 저 뽀로로 딸기 뮤비도 좋아하는데. 주부가 왜 소개팅에 나와 계세요? 친구한테 돼야 되잖아요. 왜? 안녕하세요.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, 진짜. 오늘 소개팅 같이 하시는 분 맞으시죠? 뭐지? 뭔 소리지? 아, 여러분, 아무튼 오늘 1대2 소개팅을 해볼 건데요. 너네 한 번도 이렇게 여자랑 대화해본 적 없잖아. 경험을 쌓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있다고? 거짓말 치지 마. 거짓말 안 쳐도 이미 난 다 알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뭐야, 소개팅남이 잼민이었어요? 아, 잼민이 안 되나요? 외로운데? 아, 맞아. 아,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나이가 저 아침에 살입니다. 머리가 없네. 되게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음료수. 쭉쭉쭉쭉. 13살입니다. 아, 13살이구나. 일단 저희 주문부터 할까요? 아, 좋죠. 네, 어떤 음료 좋아하세요? 그 뽀로로 사드리면 돼요. 아, 저 뽀로로 딸기 우유도 좋아하는데. 아, 네, 여기 뽀로로 딸기 우유 하나랑 그 초코 버블티 펄초가에서. 아, 네, 식사는 하셨어요? 아, 식사했습니다. 엄마가 차려줬나? 엄마가 된장찌개 해줬어요. 대박이죠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딸기 이거 드세요. 어, 맞다, 저희 통성명도 안 했네요. 저는 진자림이라고 합니다. 저는 권이라고 합니다. 혹시 전에 여자친구는 몇 번 정도 있어 보셨어요? 아, 저 두세 번 있었죠. 아, 두세 명 얼마나 혹시 사귀었어요? 3일이랑 9일을 사귀었습니다. 아, 3일. 아, 저랑은 혹시 사귀면 며칠 가실 4일 정도 가려나? 아니죠, 아니죠. 3 곱했으니까 이번에 3에다 4 곱해가지고 한 12일 정도? 아, 그 혹시 그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? 학력이요? 네, 학력. 학력이 뭐였더라? 혹시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고 계신 거 아니죠? 학력이 뭔지? 아니죠. 아니죠?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... 저 학력 높아요. 학력이 없어요? 아, 하긴 13살이시면 초졸도 아니시겠네요. 그쵸, 저 초졸 아닌데? 저 유졸입니다. 아, 유졸. 아, 유치원에서 혹시 어떤 거 배우셨었어요? 저 유치원 때 가나다라 마비사 한번 배우고 1억 1을 몰라가지고 네 복습을 했던 시간이 좀 기억나네요. 아, 저 혹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? 어, 뭐야,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. 야, 저 지금 소개팅하러 나왔다가 남성분이 TT에서 혼자 앉아있었거든요. What the hell? What the hell is going on here? 아, 외국분이시구나. 아니요, 한국인이에요. 어떻게 제가 부르면 될까요? 그냥 뭐 그냥 기계공학도? 지금 기계공학 공부하고 있으니까. 개공학님? 기계공학이요. 기계라고 부를게요, 그러면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올해 26이에요, 그치? 저 22이거든요. 아,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. 예, 네, 그런 소리 많이 하죠. 예. 아, 혹시 기계 씨는 이전에 여자친구 경험 몇 번이나 있으세요? 없는데요. 한 번도 없습니다. 아, 사실 아까 13살 친구가 소개팅에 나와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. 근데 아, 세상에 그 친구는 두 명 정도는 만나봤다는 거야. 근데 우리 오빠는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? 예, 뭐 그래요. 뭐 모습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년 뒤면 마법 쓰겠죠, 뭐. 마법 쓰게 되면 어떤 마법 쓸 거예요? 화염 써야죠, 뭐. 커플질 주거나. 아, 화염. 아유, 좀 쌓인 게 많아서 그래요. 예. 어떤 쌓인 게 있으셨어요? 모쏠이면 뭐 견적 나오죠? 아, 근데 되게 목소리가 좋으신데 왜 여자친구가 없으셨을까? 다른 이유가 있겠죠. 좀 외적인 부분. 아, 외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? 어, 아닌데 괜찮으신데? 뭐 요새 최근 취미는 어떤 거 하세요? 요즘 뭐 4학년이고 그러니까 뭐 잡순 디자인 프로젝트 때문에 좀 많이 바빠가지고 좀 취미생활 많이 못 즐기는데 게임도 하고 뭐 건프라 같은 것도 건담 프라모델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니까. 건담을 좋아하신다고요? 건담. 건달? 건담. 건강한 담배? Holy shit. 건담이 뭐예요? 그들이 좀 많이 지나다니는데 얘 뭐 프라모델을 잠시만요! 갑자기 2만 원이 날아간다. 취미가 그럼 건담밖에 없으신 거예요? 그거랑 게임? 게임 어떤 게임 하세요? 저는 뭐 롤, 옵치 이런 건 안 해요. 좀 대중적인 건 안 하고 좀 싱글 게임들? 싱글 플레이어 뭐 이런 쪽을 많이 하는데. 아, 던전 앤 파이터요?
온전의 파이터 아니에요. 스팀 아세요? 스팀? 아 스팀 알죠. 그 스팀 청소기 뭐 이런 거 청소할 때 많이 써요 저도. 네 그런 거 아니에요. 에에 어? 에? 뭔데요? 그 뭐라 해야 되지? 게임 플랫폼?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? 게임 플랫폼은 스팀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CD 그거 게임을 샀잖아요.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살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소장할 수가 있는 거죠. 계정만 있으면. 거기서 제가 하는 게임들이 Fallout 또 뭐 있지? Dark Souls. 저희 진짜 죄송한데 안 웃겨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아직 봐봐. 혹시 맥주 파나요? 뭐라는 거야? 밸런스 게임이나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아 그럴까요? 책 읽는 게 좋으세요? 아니면 잠자는 게 좋으세요? 하나 둘 셋 책읽기. 진짜 저는 책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. 이것은 까만 거든 그리지요. 하얀 것은 종이입니다. 뭐 이건 아니겠죠 뭐. 책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. 어느 장르 좋아하세요 책? 오 좀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거 좀 좋아해서 메트로 2033 그런 거 되게 재밌게 봐요. 메트로 2033이면 약간 그 KTX에 있는 잡지류인가요? 아니요. 아, 그러면요? 그 2033년인가 러시아에 그 뭐냐 핵이 떨어져요.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스크바에 그 지하철로 피신해 가요. 그 이후로 저는요 해가지고 메이플 스토리 수학 도둑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. 소설책들보다도 네 전공책들 그런 것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.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은 제 전공책이 네 상당히 미얼굴 어 네 아 네 아니 잠시만요 혹시 들으셨어요? 아우야 왜 옆 테이블은 시끄럽다 진짜 그쵸? 너무 시끄러우니까? 빨리 시끄러워! 나온 어쩔 TV 저 사람 얼굴 왜 이러지? Are you stupid cat? Shut up, man! 혹시 GTA 성우세요? GTA 켜면은 한 대 이렇게 치고 가면은 저런 식으로 욕했던 거 같은데? 저, 아 맞아요 저 GTA도 아 개웃겨? 해보세요! I'll have two number nines, a number nine large, a number six with extra dip, two number four fives. 그 GTA 산안드레아스의 그 맥스몽크라고 있어요. 아 예. 그 미션 중에 아웬 넘버 5 뭐 아웬 넘버 5 just like he 근데 갑자기 맥스몽크가 아 대표님 잘하신다. 아 감사합니다. 근데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? 아 일단은 저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아, 엄마한테 네. 좀 계속 그럼 전 이만 이제 집에 가야겠다. 뭐야 안녕하세요. 아 시간 없으세요 혹시? 조금 있긴 해요. 한 10분 정도? 부산에서 왔습니다. 아저씨라고 하세요. 23입니다. 혹시 차 있으세요? 아, 예, 차 있습니다. 혹시 어떤 거요? 벤츠? 라리? 제네시스 있습니다. 아, 진짜요? 아, 그렇구나. 네, 네. 아, 혹시 그 대학교 어디 다니세요? 부산대학교. 부산대학교요? 의학 쪽 하고 있습니다. 쪽. 의학이요? 아, 잠시만요.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부산대 의학의대 진짜 있네. 아 그러시구나. 아 진짜 너무 약간 먼 느낌이라서 좀 문연도까지 오고 졸업을 하니까 해볼만하지 않을까. 이제 졸업하시는 거예요 의과대를? 네, 아 저 1년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연대미대를 5년 안 다니고 4년 만에 졸업함. 아 뭘 좀 잘 아시는군요. 저 이제 가봐도 될 것 같아. 아 부산대 제네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눈 돌아갈 뻔했네. 네 아, 안녕하세요. 엄마 저 지금 오시는 거예요? 어 그냥 관심 있어가지고. 저 남자친구 있는데요. 그 얘기 있어도 그냥 뭐. 에? 네 그냥 앉았어요. 아씨 남자친구 있다니까요? 친구하면 되잖아요. 왜 이 철벽을 치게 칠게요? 아 정말 존나 짜증나네. 어 지금 전화 오셨는데요? 여보세요? 아니 빨리 안 들어가 봐요. 어머 왜 가셨지? 맛있나 먹어라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소개팅이시죠? 네, 저 소개팅 나왔어요. 그러면은 소개팅 시작하도록 할게요. 눈 3점, 코 1점, 입 2점, 헤어스타일 4점, 100점 만점에 10점 드릴게요. 늦으셨죠? 마이너스 2점. 음료를 혼자 시켜드시고 계시네요. 마이너스 2점. 해서 6점 드리겠습니다.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INTJ요. 아우 상성이 안 맞으시네. 마이너스 1점 드릴게요.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? 주부요. 주부가 왜 소개팅에 나와 계세요? 마이너스 3점. 저랑은 안 맞으시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야 너 면접관이야?